너한테는 문학의 자양분이죠. 무려운 죄요. 혹시 무려운 죄악이라고. 아, 저기 무렴의 상징인 나의 주치 폴리 선생께서 오시는데 이것이 치료에 견디지 못하는 한 숙녀를 모시고 이왕 오셨으니 판단하지. 자, 아,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어.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? 기력? 악마? 시체? 공포를 마주한 순간 나약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지.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삶 속에 있어.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? 무지, 가난, 책임. 그렇지. 공포를 마주한 순간 나약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지. 하지만 두려움 뒤에 가려진 작은 아름다움, 모든 두려움 속에는 진짜 나의 누가 더 무서운 이야기를 썼어 놀래킬 수 있는지 대결하는 거야. 끼워주신다면 저희의 영광이죠. 우리 메리도 그러겠습니다. 어, 재밌겠네. 끼워주지. 나 됐어요. 그래 나왔어요. 저도요. 저도 할래요. 안 돼. 자기는 별거 아닌 일에도 비명을 지르는 타입이니까. 그럼 심사는 숙녀분들이 하는 게 어때? 누가 더 비명을 지르는지 내게 하지. 자, 진짜 나를 깨워 가장 추한 모습으로 오래도록 숨어있는 나를 깨워낸 진정한 이야기.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살게 하는가. 기쁨 같아요 여러분. 계란과 콩토 피하고 싶은 모든 것 그것만이 살아있다고 느껴. 자유 오늘 밤을 즐겨. 우리 아빠라도 가져와 빨리. 고경량이 너무 많아지셨습니다. 오늘은 더 가져오라면 그냥 좀 가져와. 넌 내 말을 듣는 그냥 하인이야. 빌어먹을 마누라처럼 굴지 말고. 바로 이게 공포라는 거죠. 그렇지. 갑자기 떠오른 이야기. 신에게 벌을 받아 영원히 살아야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. 소설을 하나씩 가져오는 거야. 알겠지? 원래 전에도 그 쓰고 있던 이야기가 있지 않았나? 그 왜 열쇠 구멍 너머로 젊은 여자를 탐하는 어 해골 귀신 이야기였던가? 현실은 내 눈앞에 지워버려
사라지고